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핵능력 고도화에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약을 준수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가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의 주요 경로인 크로아티아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시아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국가안보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0시부터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이 결정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앞서 지난 9월 세르비아와의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헝가리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 8천여 명이 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이란이 최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체 생산한 탄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군 당국이 16일 시리아와의 접경 부근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성명에서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가 세 차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해 공군 전투기들이 폭격을 가해 격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 언론은 격추된 항공기는 무인기였으며 국경으로부터 3km가량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연립집권정당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16일 아베 총리 관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가와무라 전 장관은 특히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아베 총리는 그럴 리 없다며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6일 5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철도 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컨소시엄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컨소시엄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50km 고속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관한 미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that it will not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it seeks. 일본이 올해 UN 총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봉 시간이 1시간 더 늘면서 총 12시간 동안 상봉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오찬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와 미한동맹, 동북아 정세, 국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yongyang needs to understand that it will not achieve the economic development it seeks so long as it clings to nuclear weapons.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한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반면 한국의 박 대통령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일된 한반도라는 더 좋은 청사진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한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험 및 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두 나라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한동맹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미한동맹이 새로운 한반도와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약을 준수한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백악관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입니다. 네, 앞서 그 기자회견과 공동 성명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서 네. 느끼는 양국 정상들의 모습, 또 회담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오늘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은 모두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네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이 많이 들었다며 신뢰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한국은 미국의 아주 훌륭한 동반자라며 미국과 한국의 우정은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은 이 공간에 꽉 찰 정도로 미국이나 한국 언론뿐 아니라 많은 아시아 언론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중일 또 미한중 등 3자 다자 협상에 대한 큰 관심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북한에 관한 미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데 두 나라가 매우 굳건하며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오늘 북한에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로는 계속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 또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강조했듯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은 이란, 쿠바 등 과거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들과 대화하고 또 수교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보기에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 채택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공조와 원칙 있는 자세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즉 핵 도발은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돕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이 두 정상이 비교 대상으로 이란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까?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핵 포기에 진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국제 제재 해제와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그럼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핵타결이 미국의 지도력과 국제 공조 때문에 성취된 것이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 정부가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옛 속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물가로 데려올 수 있지만 물을 말에게 직접 마시게 할 수 없다면서 국제 공조가 굳건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스스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풀기 힘들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 얼마 전 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했었는데 네네. 이 문제로 그 미한 관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한 동맹에 대한 두 정상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두 정상은 모두 미한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그 한국이 중국 쪽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뭐 말씀하셨듯이 이른바 그 중국 경사론의 쇠기를 받기도 했는데요. 미한 관계엔 전혀 빈틈이 없고 군사, 경제, 국민 간의 관계, 전 세계 여러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도 자신도 원한다면서 미국도 역시 중국과 그런 좋은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협력해서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한편 또 중국이 힘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나아가도록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설득과 압박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 규범 준수에 실패하면 한국도 미국처럼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핵 해결에 대한 공조를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은 지역과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유라시아의 공동발전과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 정상에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또 해결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고도 말했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워싱턴을 떠나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상 백악관 앞에서 BOE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악관에 나가 있는 김영권 기자 연결해서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또 분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올해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14일 유엔 총회 회의에서 북한에서 계속 중대한 인권 침해가 대규모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올해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fore, Japan, together with the European Union, will once again sponsor a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RC. 미나미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미나미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도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continuous and active engagement of the security. 안보리가 계속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난 2005년부터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하는 등 역대 결의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18일 총회를 열어 이 결의안을 찬성 116표 대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나흘 뒤인 같은 달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해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과 일본이 유엔 총회에서 과거사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남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강력히 비판했고 일본은 이 문제가 이미 정리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리성철 참사관은 14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Far from apology, however, Japan continues to deny and vilify the crimes of sexual slavery. 일본이 오늘날까지 사과는 고사하고 전쟁 시 수많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동원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미화하면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성철 참사관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발표한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범죄를 부인하는 국가는 나중에 같은 범죄를 되풀이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리 참사관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미나미 히로시 차석 대사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 issues of compensation, property, and 일본과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다른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등 세계 2차 대전과 관련한 배상과 재산, 청구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나미 대사는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02년 평양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 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That the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still remain unresolved.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한 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화돼가고 있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정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사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밝혀 후세에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남북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상봉 시간이 1시간 더 늘면서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총 12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오는 20일부터 일주일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과 명단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20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1차 상봉 때는 북측의 96가족이 한국 측 가족들과 상봉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에서 당초 97가족이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의 상봉 가족이 건강이 악화돼 한 가족이 상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4일부터 열리는 2차 상봉 때는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측 인원은 이산가족 650명을 비롯해 지원 인력과 한국의 취재진 등 모두 940여 명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행사 기간 동안 개별 상봉과 단체 상봉, 야외 상봉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그동안 상봉 횟수와 시간을 늘리자는 한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다 이번에 작별 상봉 시간을 1시간 더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작별 상봉 시간이 2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선발대가 지난 15일 방북해 북측과 세부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상봉 행사와 관련된 나머지 사항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뭐 휴일이 없습니다. 협의하는 데는.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계속 그 전날까지도 꾸준하게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이번 이상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북한이 교체 사실을 통보해온 북한 적십자 중앙위 강수린 전 위원장이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금강산에서 열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인사들은 강수린 전 위원장이 이미 한 달 전에 당뇨 증세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적십자 중앙위 위원장을 리충복 씨로 교체했다고 한국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건드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한국의 보수 집권 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며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고 북한 체제가 정상인 듯 서술하고 있다는 등 북한 체제를 헐뜯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담화는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건 물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 대결 의식을 주입시키려 한다면서 남북한 간 적대와 대결을 추구하는 반통일적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앞에선 관계 개선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체제 대결을 조장하려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담화는 이어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와 친미, 친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려는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남조선의 보수 배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추악한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 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하여 장기 집권의 야망을 이루어버리는 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에선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육당국이 민간 출판사가 발행하는 교과서를 검정만 하는 검인정 체계로 역사교과서가 발행돼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현행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오류와 편향성을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 학생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지만 전체 중고등학교의 45%에서 사용 중인 두 개의 역사 교과서에선 이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육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황우여 부총리는 기존 역사 교과서에 북한 주체 사상이나 세습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다며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으로는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 이러는 것이고. 하지만 한국 야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친일과 독재 체제를 미화시키려는 꼼수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평양에서 달러를 자유롭게 쓰면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여성들을 목격했다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언론인이 말했습니다.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주간 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언제 북한을 방문하셨고 평양에서 어떤 인사들을 만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 9월 23일부터 29일까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12년 이후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해왔는데 올해도 경제 상황을 알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면담이 실현된 기관 인사들은 해외 경제성 산하의 조선경제개발협회 담당자 그리고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의 말로 들었습니다. 9월 말이면 북한이 노동당 창건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 같은데요. 평양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평양에선 사람들이 예년보다 좀 바빠 보였고 평양 시내의 그 분위기가 화려한
분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인 27일에는 평양 시내를 흐르는 대동강, 보통강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나 술을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1%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의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직접 뭐 경제 성장률이 어떠냐랑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평양 시민들의 생활 상황은 작년보다 더 좋아진 것으로 봤습니다. 평양만 보면 1% 성장은 좀 낮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평양 가을철 국제상품전환회로 가봤는데 작년보다 잠가한 북한 기업도 또 잠가하는 그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시민들의 소비력도 높고 특히 여자들이 화장품, 건강식품, 일용품 등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충 그 물건 값이는 20불도 50불 아니면 100불 정도의 물건을 사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람회 회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지금 전람회에 와 있는데 화장품이 너무 싸다. 너도 필요하나라고 외치는 여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 어깨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때로는 부딪힌 여자들끼리 그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백화점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광경을 병원에서도 봤습니다. 그 시내 인민대학 학습당 가까이 있는 보통강 백화점도 가봤습니다. 거기서는 물건도 가득히 진열되고 국산품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 일용품, 70% 정도는 국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도 별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있었고요. 또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홍수도 발생했는데요. 북한의 추수, 즉 알곡 생산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알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 들었습니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 말에 의하면 2013년 알곡 생산량은 560만 톤, 2014년은 가뭄도 있었으니까 560만 톤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뭄의 영향으로 모내기를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는 지방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모내기가 잘 된 지방은 지금 작황은 괜찮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가뭄 기간 중 이동하면서 보이는 논밭에서는 쌀이나 옥수수가 보였는데 제가 보기엔 작황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괜찮았습니다. 호텔에서는 정전이 거의 없었고 밤에도 병행한 시내는 예년보다 가로등들이 더 밝아졌습니다. 길가에서 교통신호도 조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담당자는 그래도 강우량이 작아서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전력 사정은 계속 긴장 상태이고 수력에 더해서 화력발전소의 확장, 설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영에너지 생산에도 노력 중이랍니다. 제가 보기엔 시내 주택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집이 더 늘어났고 전력 부족에 대해 가정마다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양의 물가와 환율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른바 공정 환율은 1불 106.37 북한원. 이것은 보통강 호텔에서 본 환율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1불 99.78 원이었습니다. 보통강 백화점에서 본 시장 환율, 즉 실질 환율은 1달러 8.400원. 작년에 1불 7.600원 정도였습니다. 물가는 과자나 생선의 통조림 같은 것은 1불 이하로 살 수 있고 옷도 아도니온 정도라면 5불부터 10불 정도였습니다. 호텔에서 산 생물은 30원 아니면 40원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그 농장과 기업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소를 방문하셨고 현황이 어떤지요? 예, 공장의 경우에는 전리마 제강연합기업소 그리고 대동강 과물종합가공공장을 봤습니다. 농업에서는 성촌 남세 전문협동농장 그리고 평양 남세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그 보전 담당 책임제의 지금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농장에서 그 들은 이야기는 농장도 그리고 연구소도 둘 다 생산량이 30% 40% 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내해준 농장 기사장의 말을 하면
박노코, 노갈루촌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 30%, 40%의 절산량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 사회과학공 경제연구소 담당자에 확인해 봤는데, 그럼 늘어난 것은 평균적인 성과라고 하기는 어렵고, 평균 효과는 그것보다 떨어진 수준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외화 유치를 위해 지난해 경제개발구를 13개를 만들었는데요. 외화 유치가 잘 되고 있나요? 조선경제개발협회 담당자는 경제개발구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은 평양북도의 청수관광개발구에서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북한에서 말하는 하부구조, 즉 인프라 정비가 진행중 그런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강도의 무봉국제관광특구를 비롯한 세 군데 개발구에서 인프라 정비를 위한 기업 선정 작업이 진행 중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전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에 선행되는 청수 관광 개발구에 관해서 중국의 개발 기업이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참가했다는 설명 들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나 우리나라, 베트남 기업도 투자 위향을 밝히거나 직접 현장으로 방문했다는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평양의 중국인 관광객은 전에 비해 좀 줄었나요? 계속 많은 중국 여행자 관광객들을 봤는데 제가 좀 방문한 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별로 그 중국인 관광객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 늘었습니다. 가끔 중국 관광객은 별로 못 봤지만은 보통 뭐 서양 사람들을 이른바 서양 사람들 뭐 아마 유럽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은데 많은 외국인들을 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대외 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회과학원 담당자도 모든 것을 국산화하고 그 경제 발전, 경제 활동에 있어서 그 생산되는 물건은 다 국산화하고 자기 자원과 힘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을 하지만은 이것은 무역이나 그런 거 세계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라고 하지만은 이 설명과 같은 움직임이 북한 경제에 있어서 주류가 되고 뭐 경제 대외 개방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다 게이스케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언론인 후쿠다 게이스케로부터 북한 경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은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터키군이 시리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자국영공을 침범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소식. 그리고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일본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리아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터키군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비행기를 격추했다라고 밝혔는데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을 비난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터키군이 격추한 비행기가 러시아 군용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터키군은 16일 시리아 접경 지역 영공에서 비행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기라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국적을 알 수 없는 비행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으며 세 차례나 경고했지만 계속 비행함에 따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는 나토 교전 수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적은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태고 비행기 종류도 알 수가 없는 건가요? 네, 터키군이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터키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격추된 비행기가 무인기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무인기가 시리아 쪽에서 터키 영공으로 3km 정도 진입해서 비행했으며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자국 비행기가 격추됐다라고 확인한 나라도 현재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의 자국 영공 침범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었는데요. 당시 터키 주재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항의했고 레제프 타이에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직접 러시아의 이런 행태가 터키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나쁜 기상 조건 때문에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터키 총리는 앞으로 또다시 자국 영토를 침범할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교전 수칙에 따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군의 비행기 격추 발표가 나온 건데요. 하지만 아직 러시아 비행기였는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비행기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에서는 러시아 외에도 미군도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고 또 시리아 군용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랑스도 시리아 공습에 참여하면서 정찰기를 운용하고 있고요. 과연 어떤 비행기가 격추된 것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 비행기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러시아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 국방부의 언급이 있었다면 러시아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터키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에 대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두 정상의 통화는 터키군의 비행기 격추 발표에 앞서 이뤄진 겁니다. 이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늘리고 시리아에서 정치적 이행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온건파 반대 세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그 시리아에서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지원 여부를 놓고 미국과 터키가 좀 갈등을 빚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네, 사실 미국과 터키의 관계는 시리아 사태의 복잡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미국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항할 지상 병력으로 온건파 반군과 함께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ISIL이 점령했던 지역을 일부 탈환하면서 전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하지만 터키는 남부에서 오랫동안 독립을 요구하며 무장투쟁을 벌여온 쿠르드족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최근 미국과 서방국들의 쿠르드 세력에 대한 군사 지원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ISIL에 대한 공습을 위해 터키의 공군기지를 이용하도록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가운데 두 정상의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이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북부 주요 도시죠. 알레포에서 반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네, 시리아 정부와 이란이 알레포 주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이미 예고됐던 것입니다. 시리아 내부의 소식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정부군의 대규모 공세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들이 16일 오전부터 알레포 서부와 남부에서 집중적인 공습을 가했고요. 이어서 시리아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 병력이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네. 자, 알레포는 뭐 북부 주요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 시리아 내전 이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현재는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이 각각 일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도 최근 반군이 정부군의 공격으로 흔들리는 틈을 타서 알레포 북부 일부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정부군이 이 알레포를 탈환한다면 시리아 반군의 큰 타격은 불보듯 뻔한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반군은 최근 알레포 등 시리아 북서부에서 정부군의 공세가 강화되고 ISIL로부터도 압박을 받으면서 서방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는데요. 결국 정부군이 알레포에 대한 지상작전에 돌입한 것은 알레포 외곽에서 그동안 정부군의 공세를 저지하려던 반군들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알레포가 시리아 정부군의 손에 넘어가거나 ISIL이 점령지를 확대할 경우 또다시 대규모 난민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 계약을 정식 체결했군요.
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 사업자로 매우 유력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6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국 철도 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협력단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협력단은 오늘 고속철 건설을 위한 합자회사 설립 계약에 서명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첫 고속철은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160km 구간이고요. 사업 규모는 55억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고속철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2019년에 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은 일본도 참 공을 많이 들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 승리로 돌아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일본보다 늦게 합류했음에도 결국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일본의 실망이 더 큽니다. 특히 지난달 초 중국으로 기운듯했던 사업자 선정 작업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백지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도 잠시 희망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례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본은 전통적으로 고속철도의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일본을 제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앞섰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건설 단가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고요. 네. 특히 막판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채무 보증 없이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제안을 받아들인 반면에 일본은 사업이 좌초할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거부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의 핵심 사업을 빼앗겼다면서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아베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고속철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국과 중남미, 유럽에서도 이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방미 기간 중 미국 서부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수주하기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타결 지었고 또 이번 달 영국 국빈 방문 기간에도 고속철 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고속철 사업을 수주하는 데도 유리해졌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번에 건설하는 150km 길이의 자카르타 반둥 구간 외에도 앞으로 총 연장 860km의 고속철 건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건설하는 고속철 얼마나 빠를까요? 시속 2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할 예정인데요. 중국은 고속철 기술을 도입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자국 내 여러 곳에서 고속철을 건설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개통된 베이징 광저우 기간은 전체 길이 2,300km로 세계 최장을 자랑합니다. 한편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까지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1대1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속철 기술의 해외 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유엔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새로 선출됐군요. 네, 일본과 우크라이나, 이집트, 세네갈, 우루과이 등 5개 나라입니다. 이번에 선출된 국가들의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입니다. 일본은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해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면서 역대 최다인 11번째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시아에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들은 한국과 인도, 파키스탄, 요르단, 말레이시아 등이 있습니다. 네. 자, 비상임 이사국이니까 상임 이사국과는 차이가 있죠? 네, 유엔 안보리는 모두 15개 국가로 구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상임 이사국입니다. 이들의 상임 이사국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요. 무엇보다 안보리에서 결정한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막강합니다.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은 2년 임기인데요. 5개 나라씩 경년으로 선출합니다. 네. 자, 일본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한국도 최근 안보리 이사국으로 있으면서 북핵 문제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안보리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했었는데요. 일본도 그런 움직임이 예상되고 특히 요시카와 모토 히데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앞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쟁점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일본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진출하면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 참여 확대의 기회로 삼을 거란 전망인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역과 세계 안보 기여를 늘리기 위한 군사력 확대를 언급하면서 유엔 평화 유지 임무를 언급해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움직임도 주목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동부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사 개입 등을 문제 삼으면서 안보리에서도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마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그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지만 다른 포괄적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평양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4도, 남포 최저 14도에서 최고 24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1도, 강계는 최저 7도에서 최고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14도, 최고 25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도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26도, 장진 최저 2도, 최고 18도, 해산 최저 4도, 최고 21도, 원산은 최저 12도, 최고 2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21도, 선봉도 최저 7도,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산간지방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와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한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에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헝가리가 유럽으로 가려는 중동 난민들의 주요 경로인 크로아티아 국경을 닫기로 했습니다. 시아르토 베테르 헝가리 외무장관은 국가안보회의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0시부터 국경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이 결정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앞서 지난 9월 세르비아와의 국경도 폐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헝가리에 들어온 난민 수는 3만 8천여 명이 넘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 이란이 최근 실시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파워 대사는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지난 10일 자체 생산한 탄도미사일 에마드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군 당국이 16일 시리아와의 접경 부근에서 자국 영공을 침범한 국정위상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군은 성명에서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가 세 차례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비행을 계속해 공군 전투기들이 폭격을 가해 격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키 언론은 격추된 항공기는 무인기였으며 국경으로부터 3km가량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 관계자는 인테르팍스 통신에 러시아의 모든 무인기들은 임무 중이거나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며 격추된 무인기가 혹시 터키 것이 아닌지 조사해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연립집권정당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 전 관방장관은 16일 아베 총리 관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각각 별도의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16일 55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철도 총공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컨소시엄과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 컨소시엄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50km 고속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과 채무 보증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국 이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